직접 이렇게 카페에 가서 마인드로 막 갈아가지고 이러면서 나오고 근데 우리가 커피를 먹는 것만 생각을 했지 커피 찌꺼기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이 화분을 뭘로 만들었냐 하면은 커피박으로 만들었대요. 오, 커피박이요? 혹시 커피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박, 제가 네. 하는 박은 그 바가지박. 슬금슬금 흡질하세. 커피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. 박이 찌꺼기인가요?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깨를 짜잖아요. 기름을 짜고 남은 깨 찌꺼기를 박이라고 그러네요. 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커피도 커피콩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착 짜가지고 커피 쫙 나오는. 커피박으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가지고 굳히면은 이런 화분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요걸 산 쇼핑몰에 연필도 팔더라고요. 어머, 연필 신기하다. 네, 캔들이라든지 이런 일상용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. 이게 진짜 커피 찌꺼기 네. 업사이클링 아닌가요? 그렇죠. 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요 커피박에 네. 다른 것도 함께 들어가서 화분이 된 건가요? 여기에 뭐 천연 채소 추출물 같은 거를 섞고 벌레? 곤충에서 나온 분비물 그게 천연 코팅제 역할 같은 걸 한대요. 그러면은 이거 되게 잘 썩겠네요. 다 100% 자연유래 성분이니까. 그렇죠. 이거 같은 경우는 땅에 묻히면은 한 달 이내로 이렇게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고 되게 빨리 돌아가네요. 그렇죠.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죠. 그래서 천연 퇴비의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나 이런 데 두면은 천연 탈취제 역할을 또 해준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맡아보면은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거든요. 이게 다른 성분이 조금 섞여서 안 나나요? 바깥쪽을 맡아보세요. 안쪽 말고. 그쵸? 커피 향이 나요. 나죠? 네. 안 날 리가 없으니까요. 커피 향이 나네요. 아무래도 안에는 안에 조금 반짝반짝한 게 안에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네. 것 같고요. 이게 약간 뭔가 묻어나오는 그런 네. 느낌도 나고 약간 보들보들하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흙을 단단하게 붙여놓은 느낌. 그렇죠?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강도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요. 우리가 화분으로 이렇게 던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죠 박예영님. 저는 식물들한테 친절합니다. 인간 정보. 모양이 좀 자유분방하죠? 근데 약간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더 친근한 느낌? 색깔부터가 네. 커피로 만들어졌어요 하는 느낌으로 되게 그쵸. 갈색이에요. 아메리카노 네. 좀 샤추가 많이 하네. 사약의 색깔.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. 저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뽑을 때 원두가 한 15g 정도 사용이 된대요. 그러면은 그 중에 몇 프로가 커피가 되고 몇 프로가 쓰레기가 될까요? 한 반은 되지 않을까요? 반이요? 네. 0.2%만이 진짜 적죠. 너무 적죠. 네. 그만큼이 커피가 되는 거고 나머지 99.8%는 다 찌꺼기? 네. 쓰레기로 버려진대요. 네. 연간 수십만 톤에 가까운 커피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재활용되는 거는 한 1% 정도? 1%밖에 안 네, 돼요? 너무 적죠. 네. 이제 나머지는 거의 매립되거나 소각될 운명이래요. 제가 듣기로는 네. 이 커피 찌꺼기들이 뭐 퇴비로 네.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바이오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네, 있다고 맞아요.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되게 다용도더라고. 이거 보니까 뭐 굳혀가지고 벽돌로도 만들고 집에서 만약에 커피 찌꺼기 나오잖아요. 그럼 그걸로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설거지를 네, 해요? 할 수 있대요. 한번 그 천연 세제 또 좋아하시잖아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커피야 고마워. 커피야 고마워. 나무 커피야 고마워. 나무 커피야 고마워.